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임지혜입니다. 기본기 하면 무조건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몸치 탈출 6편, 바로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의 뜻은 고립, 분리, 격리라고 사전에 나와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몸의 부분 부분을 떼어서 또 나눠서 쓰는 거예요. 잔인해. 이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미 많이 보셨답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you guys. 지금 이렇게 목 쓰는 거요. 이런 거. 어? Or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 부분씩 나눠서 연습하는 이유는? 아이솔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 아, 나 머리만 쓸래. 아니, 나 가슴만 쓸래. 이렇게 원하는 것만 움직일 줄 알아야겠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작게, 크게 혹은 약하게, 세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감당도 못하면 춤을 어떻게 출 거야? 응? 둘째, 몸을 쓸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진다. 다른 부분을 킵 고립시키고 한 부분만 움직일 때 당연히 힘들고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같이 쓸 때 훨씬 편하고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 이런 느낌이에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하다가 모래주머니를 풀었을 때 아, 편하고 쉬워지는 거. 그 느낌. 나 방금 말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 아, 브라보스. 셋째, 동작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몸의 부분 부분을 정확한 움직임으로 나누고 연결하는 게 몸에 배면 어떤 동작을 하든 그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은 물론 그냥 막 움직이는 것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무브가 되겠죠. 오늘 알려드릴 아이솔레이션의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1. 목 2. 상체 6. 골반. 이 부분 부분마다의 연습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 부분에 앞, 뒤, 좌, 우 정확한 위치 잡기. 이 위치들을 연결시키기. 다시 말하면 십자 모양을 만든다. 그 다음 원으로 연결한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 별 3개 따다다. 뭐냐면요, 다른 부분은 무조건 킵, 움직이는 한 곳에만 집중하기, 힘으로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디테일 잡기, 크지 않아도 된다, 작아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어요? 중요 또 왕중요. 자, 그럼 아이솔레이션 같이 가볼까요? 제 동작을 보이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Let's go. 1번, 목. 목을 기준으로 위를 움직입니다. 순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앞뒤 좌우 모양 잡기, 그리고 연결하기, 그 다음 음악에 맞춰보는 순으로 할게요. 자, 앞에 고개 틀어지는 거 없이 그대로 쭉 뽑아보세요. 끝까지요. 자, 그 다음 뒤, 쭉 뒤에까지 보내는데 너무 못생기져야 돼요. 턱살이 접힐 때까지 쭉 끝까지. 한 번 더. 앞에, 뒤에. 앞뒤는 조금 쉽죠. 근데 이제 왼쪽 오른쪽은 조금 어려워요. 이 좌우는 바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1. 고개를 떨어뜨린다. 2. 손을 붙인다. 3.
자, 여기선 이거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턱을 붙여주는데 목에 집중해서 쭉 밀어보세요. 이쪽에 붙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렇죠. 얼굴이 오는 게 아니라 목에 집중해서 턱을 보내 붙인다. 반대도. 원, 투, 쓰리. 천천히 해보세요. 목에 집중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한번 더요. 왼쪽, 오른쪽. Next. 원으로 연결할게요. 자, 앞에. 오른쪽, 바로 가셔야 돼요. 뒤에, 왼쪽, 앞에, 반대로 천천히 동그라미 연결까지 해볼게요. 어때요? 음악에 한번 가볼까요? 음악에는 4카운트씩 맞춰서 갈 건데, 계속 똑같이 할 거니까 이 세트를 기억해 주세요. 앞, 뒤, 앞, 뒤, 좌, 우, 좌, 우. 앞에서부터 왼쪽 잡으면서 동그라미. 앞에 오면 반대로 박자 상관없이 천천히 연결 동그라미. 이거예요. 오케이? 뮤직. 시작. 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왼쪽, 투, 쓰리. 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원, 투, 쓰리. 포. 동그라미요. 목을 기준으로 지금 아래 상체를 쭉 보내보세요. 머리랑 하체를 고정 킵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대로 목을 앞으로 보내는 느낌. 자, 뒤에는 목을 그대로 쭉 뒤로 뽑아보세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가슴을 쓰거나 어깨를 쓰는 게 아니라 또 목에 집중해서 천천히 보내보세요. 한번 더. 뒤에. 자, 여기도 좌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3단계로 나눠서 가볼게요. 자, 넘버 원. 쓰러트린다. 그대로 쓰러져야 돼요. 투. 일자로 상체를 맞춘다.
3. 목을 안으로 눌러준다. 이해되셨죠? 자, 반대도 쓰러뜨린다 1, 맞춘다 2, 목을 보낸다 3. 이것도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바로 보내봅니다. 천천히요. 자, 반대도 천천히. 한 번 더. 반대. 오케이. 넥스트. 또 연결해 볼게요. 앞에. 왼쪽. 뒤에. 오른쪽. 앞에 오면은 쭉 연결하세요. 흔들리지 않게끔 다른 부분 킵. 조금 어려워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뮤직. 5, 6, 시작. 4, 1, 2, 3. 왼쪽, 오른쪽, 2, 3, 4, 3, 4, 5, 1으로 앞에 오면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시작. 어깨는 위에, 아래, 앞, 뒤로 쓸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라든가 가슴이라든가 움직이지 않고 딱 어깨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위에는 쭉 올립니다. 그리고 센터, 여러분 센터가 중요해요. 다시 아래, 제자리, 센터, 위에 한 번 더, 센터, 아래, 센터. 그 다음 앞뒤, 앞에, 센터. 뒤에, 센터. 한 번 더. 앞에, 센터. 뒤에, 센터. 그렇죠. 자, 넥스트, 연결. 자, 위에서부터 앞으로 동그라미 잡아볼게요. 뒤에, 위에 오면은 크게 연결 동그라미 최대한 크게 다른 부분 움직이지 않고 뮤직 5, 6 시작. 가슴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인사이드는 몸 안에서 쓰는 작은 사이즈, 아웃사이드는 몸 바깥에서 쓰는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사이드는 자, 앞에 가슴을 업처럼 쭉 뽑아주세요. 이렇게. 자, 뒤에 우리 다운할 때처럼 뒤로 꾹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앞에, 뒤에. 자, 다음에 왼쪽이에요. 그대로 쭉 보내주시는데 옆구리를 이렇게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접어주세요. 반대, 오른쪽. 한 번 더. 왼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른쪽. 넥스트, 연결. 앞에, 왼쪽, 뒤에, 오른쪽, 앞에. 자, 연결 동그라미까지 힘줘서 천천히 양쪽 대칭이 되게끔 연결해주세요. 오케이. 자, 뮤직! 바이식 시작! 아웃사이드. 자, 앞입니다. 하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체 전체. 자, 여기를 박스라고 했을 때 이 박스 전체를 보내주세요. 앞으로. 인사이드 할 때 위로 들어 올리는 거랑은 다르게 앞으로 전체를 쭉 뽑아주는 느낌. 자, 이렇게 쭉 보내주세요. 자, 그럼 뒤에는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보내는 느낌으로. 하체는 킵 고정. 한 번 더. 박스 자체를 옮긴다는 느낌으로요. 자, 그 다음 왼쪽 그대로 옮겨주세요. 그렇죠. 한 번 더. 왼쪽, 오른쪽. 넥스트, 연결. 앞에 그대로 왼쪽. 상체 전체를 원으로 크게 그려주세요. 앞에 오면은 천천히 방금 했던 거를 연결. 천천히 웬만하면 하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어렵죠? 뮤직! 시작. 포포포 그대로 전체를 옮겨주세요. 앞에 동그라미 잘 안 돼도 힘줘서. 연결까지. 바이식 시작.
5번 하체. 자, 앞에 잡을게요. 그대로 골반을 전체를 빼주세요. 다리 전체를 골반을 밀어서 빼주세요. 이렇게요. 상체 또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쵸? 상체 움직이지 말고 하체만 전체를 보낸다. 뒤에도 빼볼게요. 자, 다시 상체는 두고 하체만 쭉. 왼쪽 오른쪽도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크게 보내주세요. 하체 반대. 한 번 더 쭉. 흔들리지 않게 쭉. 넥스트 앞에 왼쪽 뒤에 최대한 크게 해요. 항상 오른쪽 앞에 오면은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그렇죠. 하체는 그래도 상체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이에요. 자, 그러면 뮤직 5, 6 시작. 움직이지 않고 5, 6 시작. 마지막 6번 골반. 우리는 골반까지 하면 마무리예요. 자, 앞에 살짝 앉은 상태에서 여기 부분만 움직일 거예요. 엉덩이 부분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체 킵한 상태에서 앞에 그대로 쭉 엉덩이를 뒤로 접는 느낌으로 뒤에 한 번 더 앞에. 하체 전체를 움직일 때랑은 조금 다르죠? 뒤에 정말 골반 하나만. 자, 옆에서도 살짝 앉은 다음에 왼쪽 골반을 접어 올리는 느낌으로 반대 오른쪽. 좋아요. 한 번 더 반대. 네. 자, 넥스트 연결. 다시 살짝 앉은 상태에서 앞에 왼쪽 잡으면서 바로 가보세요. 엉덩이 골반을 위로 쭉쭉 오면은 연결이죠. 동그랗게. 자, 그러면은 골반도 뮤직. 5, 6 시작.
골반만. 오케이, 끝! 아이솔레이션 조금 어려웠죠? 잘 안 되죠? 바로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치만 연습 좀 하고 캐치 좀 되면은 또 바로 할 수 있는 게 또 아이솔레이션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고 연습! 연습! 플리즈! 우리 시청자분들 이 몸치 탈출 영상을 봐도 아예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몸치 기초 비기너 분들을 위한 프리즘 비기너 클래스에서 제가 직접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프리즘 댄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클래스 시간표부터 위치까지 다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부담 없이 홈페이지, 전화, 카톡, 상담 문의 컴온컴온! 몸치 탈출 프리즘 비기너 6편 아이솔레이션 마무리. 다음 7편은 뭘까요? 웨이브! 오! 다음 시간에 이 웨이브로 또 봐요 우리. 안녕.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